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크신 사랑 보이셨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그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직접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을 수는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돼서 갈등이 이뤄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하고는 잘 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하고는 잘 못 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신세대나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과의 늘 차별의식이 있는 거죠. 차별당하고 있다. 우리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도 또 도움을 받아도 그리고 그 당시 목회하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쉽게 쉽게 그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보듬어주지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구제도 빠지고 그리고 또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힘들고 자기들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처음 있었던 이 최초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만나니까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이러고 확 눌러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는가 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교회들이나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조용히 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신앙이 나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인생의 여러 살아온 경험, 그리고 그 사람과는 똑같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듣는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 부는 것도 멈춰라 이러면 딱 멈춰지는 그런 권세자이신데도 제자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듣는다고요. 노상에서 너희끼리 막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무슨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이 들으려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운 거거든요. 누가 더 공로자냐? 누가 더 이 모임에 더 공을 세웠느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서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잘 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억압하고 잠잠케 하고 눌러서 조용하게 만들고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듣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도 소비자가 뭐라고 하는지 영업사원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그 기업이 계속 가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도 손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나라님도 백성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자식들이 하는 말 혹은 배우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 억압하면 그건 불행한 거죠. 저 그 은혜 성전에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신용현 목사님하고 은혜 성전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너 맞아본 적 있냐? 그랬더니 굳이 맞았대요. 그래서 나도 맞았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맞을 때 어떻게 맞는 게 제일 기분이 나빴냐? 그랬더니 손으로 맞을 때 제일 기분 나빴대요. 손으로 딱 때리면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랬냐? 나는 몽둥이로 맞을 때 제일 힘들었다. 여러분은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물론 제 동생들보다 제가 많이 맞았을 거예요. 첫째는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아마 부모의 관심이 저에게 더 많아서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지 반듯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울 때 막 야단도 치고 매질도 하고 벌도 주고 그런다고요. 근데 맞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는다고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맞으면 고쳐집니까? 마음속에 욱하는 심정만 생기지 잘 안 고쳐져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부모가 들어야 돼요. 얘가 왜 문제를 일으키나? 얘가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나? 너 뭐가 문제냐?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서 들어야 돼요. 너 왜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어? 너 왜 이렇게 자꾸 주의가 산만해? 그걸 들어야죠.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럼 그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걸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비는 것 중에 최고로 잘 비는 게 파리인 걸 아십니까? 그냥 파리 그냥 이따만한 시커먼 파리가 와가지고 쉑 날라와서 제 눈에 딱 보였는데 절 보자마자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막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도 걔는 그냥 한 손에 나가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는 걸 꼭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변한다. 그러므로 자녀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번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김집사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해?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돈이요 돈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 주세요. 건강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구할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왕의 일은 그에게는 사명이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잘 들어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필요로 하는데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혜 그러면 여러분은 듣는 마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지혜 그러면 듣는 마음. 아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아무개는 참 지혜가 있어. 그게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서를 찾아보세요. 잠언서 29장 7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이 왜 가난한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일에 불편한지를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인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 그러고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의 형편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 주변은 없지만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뒤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물질로 혹은 자기의 시간으로 돕지 못해도 그래도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자 그러면 거기에 협력하기도 하고 잘 수고하신다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도 있고 선교지에 선교하는 사명이 있거나 혹은 여러 다른 사명들이 있다고요. 청소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또 식사 준비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 주거나 찬양대로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걸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무개와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여기 가까운 동네의 그 집 아파트에 아래층에 어느 그 목사님이 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키가 굉장히 크세요. 키가 190이라고 그래요. 190. 그러니까 190이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다 봐요. 저는 키가 몇이냐고 물으신다면 179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유일하게 올려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함께 사시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키 큰 분하고 키 작은 분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사모님이 꼭 목사님 배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싱싱 웃어요. 예, 사실은 우리 사모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오가다가 보니까 너무 이뻐서 자기가 졸졸 쫓아갔대요. 쫓아가니까 그 사람이 자꾸 히끗히끗 쳐다보는데 좀 시간 좀 내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를 좋지 않게 보지 않고 괜찮게 봤는지 시간을 내서 만났대요. 근데 만날 때마다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모님이 따라 나오더래요. 자기는 그 이쁘게 생긴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데 그때마다 꼭 그 저 좀 키가 자그마한 그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했던 분은 자꾸 딴짓하고 자기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이 사모님은 글쎄 자기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듣고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리고 자기가 별것도 아닌 얘기하면 막 깔깔 웃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잘 들어주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이쁜 사람을 바라보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반응 좋은 사람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반응 좋은 사람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눈이 이쁘다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하고 막 그렇게 입으로 막 반응하니까 입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도 그 이뻤던 사람 얼굴은 안 떠오르는데 자기의 말에 잘 반응하는 사람만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쁜 사람이 안 나와도 그렇게 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만 있어도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이 계시다면 누가 얘기할 때 아 그래요 하고 깔깔 웃어주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자기 물건을 팔러 갔을 때 앉아가지고 자기 물건 얘기만 자꾸 그러면 나중에 듣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래요 하고 반응을 좋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기분 좋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때 아참 제가 올 때 이거 들고 왔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미안하니까 하나쯤 사준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려고 해도 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밥을 사자 그러면 밥 사주겠다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내가 밥을 사줄 때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밥 사준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앉으면 참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밥 사주는 밥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혼자 다 얘기하면 꼭 야단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그분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주장만 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열린 마음이다. 예수님도 듣는 마음을 가지셨고요. 솔로몬도 듣는 자였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듣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원망을 막 한 거예요. 아니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끼고 도는 거야? 왜 목사님은 우리 전혀 알아주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 불평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신앙이 없는 거야 이럴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대화할 때도 자식이 말썽을 부리잖아요. 막 꾸짖으려고만 하지 말고 듣고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 뭐 사주기로 해놓고 잊어버렸었네 미안해 하고 엄마가 사과를 하잖아. 그러면 아기가 엄마는 맨날 잊어버려 뭐 그렇게 해도 그래 엄마가 나이를 먹으니까 깜빡깜빡해 미안해 요번에 꼭 지킬게 약속 그러고서 아이하고 대화하면 그게 쉽게 풀어진다고요. 그런다고 막 운다고 막 야단만 치고 그것만 윽박지르면 애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뭐 얘기하면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권위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내려놓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목사도 내려놓고 장로님도 내려놓고 그리고 권사님도 내려놓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회장이 딱 됐어요. 내가 어느 부서의 팀장이에요. 그러면 가서 야 내가 하는 말 들어 따라와 이러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그를 존중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누가 뭐라 하면 회장을 무시해 나를 무시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할 때 담임 목사를 무시해 그렇게 앞으로 제가 하거든 뒤에서 제 꽁지를 잡아 당기세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나라님도 똑같고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고객이 뭐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사업장이 괜찮은 사업장이면 고객이 뭐라 그러면 막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러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면 그 사업장이나 그 직장이나 회사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조그만 것도 문제점도 고객이 지적하잖아요. 그럼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섭섭하게 드렸군요. 아우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기는 최고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려놓자. 한번 절단해 보실까요? 내려놓자. 이걸 못하고요. 너는 엄마를 무시해! 막 이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그냥 자기의 권위만 주장하지 마세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걸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간섭하면서 나섰구나.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놔요. 당신들이 맞았어요. 당신들이 하는 그 불평이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경직이 돼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교회가 된다.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어느 정도로 들으시냐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살펴주신대요. 이걸 보면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교회의 중직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경직된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을 잘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나서 이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두가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놔버리고요. 그래, 저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한번 3절을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데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신앙이 좋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없으면 세상적인 그런 수단 방법, 인간적 생각으로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은 그래도 신앙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남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슬퍼할 때 자기는 웃고 있고 남이 억울해하는데 한쪽에서는 비실비실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 뭐 굉장히 똑똑하고 학벌 좋고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그래야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간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들어주고 남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다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나라 주변 역사를 보면 중국한테도 지금 어려워요.
미국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요. 일본도 지금 그래요. 그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힘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과 함께 공감의 능력을 가지셔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어렵지만 복받고 힘들지만 도움받고 또 남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